그래서 전해지기로는 황정엽 선생과 황 선생을 돕는 분들이 일종의 네 가지의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일을 설득해서 해외 망명을 유도한다. 두 번째, 민중 봉기에 의해서 김정일과 그의 추종 집단을 타도한다. 세 번째,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김정일을 제거한다. 이거는 암살 작전이죠. 네 번째, 이도 저도 안 되면 내가 한국 망명을 해서 김정일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어쨌든 황 선생과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김정일의 물리적인 목숨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김정일에 의해서 왜곡된 북한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이번은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죠. 근데 아무튼 본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정엽 씨에 대한 좋은 이야기 혹은 뭐 이제 그 본인 이야기는 왜곡된 것이다. 세상이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김정일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다 라는 류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조차 검증이 안 돼요. 다 그냥 본인 얘기예요. 본인이 와서 한 얘기가 그거고 사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나오는 모든 무슨 뭐 암살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자기가 숙청당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남한에 혼자 도망쳐 왔을 때 할 수 있는 자기 말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긴 해요. 아니 근데 이분이 이제 철학자이긴 하지만 북한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황정엽 선생의 항상 생각은 북한 안에서 스스로 변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북한의 뭐 민중 봉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위에서의 변화. 사실 완전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완전히 반역 아니에요? 일단 뭐 아까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1과 플랜 2는 북한에서는 불가능하고 3번이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을 제거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업가에게 그러면 독약을 좀 구해달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목숨을 끊을 거니까 독약을 구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셨다고 하죠. 어쨌든 황정엽 선생은 나는 거사를 치르겠다. 김정일 제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서이고 그림이었는데 거기 하나가 더 첨부가 됩니다. 당신의 아들 황경모, 황정엽 선생님의 외아들이면서 서희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태권도도 아주 잘하고 태권도. 그리고 김성병합대학 졸업하고 마침 또 종찰총국의 외아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서 서희 거의 가능, 그나마 가능한 그 김정일 암살 이런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가지시죠. 이건 제가 모르는 스토리예요. 황정엽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통일재단에 바치려고 바치겠다.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요? 시다. 네. 그래서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서 그 김정일 암살 이런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가지시죠. 암살로. 그런데 이게 결과가 없었다는 거를 보면은 중간에 뭐가 어쨌든 틀어진 거네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김성민 대표님이 황정엽 선생님의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거사를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 아, 돈이 필요.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 상당히 막강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정엽 선생 아들 황경모가 무슨 일을 했냐면 북한의 박물관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몰래 반출해서 팔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와. 그때부터 북한이 황정엽 선생의 아들 황경모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